간식 치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치킨은 가라. 색다른 조합으로 환상 궁합을 자랑하는 치킨의 맛있는 변신을 소개합니다. 이색 치킨을 찾아온 곳은 서울의 한 음식점. 빈자리 하나 없이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 아니, 다들 뭘 드시러 여기에 오셨나요? 해산물이요. 치킨이요, 치킨. 이걸 시키면 해산물이랑 치킨을 동시에 먹을 수 있어요. 어라? 해물이랑 치킨을 동시에? 어떤 메뉴일지 궁금증을 더하는 가운데 드디어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해물 스토프드 치킨 나왔습니다. 노릇노릇 잘 구워진 치킨 위에 해물들이 수북하게 올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치킨의 배를 가르자 짜잔! 뱃속에 들어있던 해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말 푸짐하죠? 따끈따끈한 해물과 치킨을 동시에 한입 먹어보는데요. 어떤가요? 맛본 소감 좀 얘기해주세요. 치킨하고 해산물하고 같이 있으니까 육회 국맛? 말도 안 되는 맛이죠, 이거는. 아, 진짜 유럽에서 먹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요? 네,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다? 어디서 오기는요? 다 이 치킨 뱃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뭐 뱃속에서 달걀도 아니고 다양한 해물들이 가득! 꺼내고 또 꺼내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 해물을 낳는 치킨의 정체는 뭔가요? 우리나라의 그 삼계탕처럼 닭 속에 여러 가지 해산물을 넣어서 오븐에 구운 해산물 치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신선한 국내산 닭을 전기오븐에 구워주고 싱싱한 해물을 준비합니다. 해산물은 오징어, 새우, 반자, 홍합, 쭈꾸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특별한 맛이 더해지는데요. 바로 이 소스가 비법입니다. 저희만의 특별한 비법인 허브액입니다. 이것이 코팅이 돼야 해물 스타포드 치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치킨이랑 전혀 허브액을 듬뿍 바른 치킨과 해물은 가스 오븐에서 맛있게 구워집니다. 2차 로스팅이 된 치킨하고 해물이 나왔습니다. 그 치킨의 배를 살짝 갈라서요. 여기에 해산물을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아, 이렇게 잘 구워진 해물을 치킨 뱃속으로 쏙 넣어주는 거군요. 드디어 완성!